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복면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혼 비용 등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피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만 허술한 준비로 이틀 만에 경찰에 돌미를 잡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강도가 금고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더니 현금 5,600여만 원을 빼앗아 챙깁니다. 범행 5분도 안 돼 기동성이 좋은 스쿠터를 타고 미리 봐둔 도주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검거된 강도 피의자 33살 김모 씨. 조류 배달업을 하는 김 씨는 사업 자금과 결혼 비용 등 금전 문제로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데 돈이 필요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사업 자금. 김 씨는 범행 사흘 전 이곳 새마을금고에서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내부를 살피는 등 치밀하게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하루 전날 금고 부근에서 산 중고 스쿠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진 데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경찰 수사망까지 따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뒤 결혼을 앞둔 김 씨는 이미 혼수 구입비와 신혼집 공사 대금, 빚 변제 등으로 2,4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범행 수법이 좀 대담합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그리고 이건 범죄 외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에 취약한 중소금융기관들에 대한 범죄 예방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기름값을 아끼려고 일부러 셀프나 알뜰 주유소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보다도 더 싸게 판매하는 일반 주유소가 적지 않습니다. 비싼 기름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운전자에게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싸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동변동인데 일부러 여기 다리 넘어갖고 여기 싸다고 여기까지 와가. 이 주유소는 휘발유 1리터에 1,897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 있는 이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1리터에 1,895원입니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2년쯤 전에 내놓은 대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있는 이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셀프나 알뜰 주유소보다도 더 싼 1리터에 1,877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역전되지 않았더라도 기름값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대구시 430개 주유소 평균 가격을 보면 일반 주유소는 휘발유 1리터에 1,927원, 셀프는 1,910원, 알뜰 주유소는 1,905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4,50리터를 넣더라도 채 1,000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 도입으로 인한 기름값 인하 요인은 리터에 20원. 정부가 약속한 100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타겟 중 하나로 했던 이제 정유사의 부분의 경쟁이 실제로 심화가 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 알뜰 주유소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알뜰 주유소는 보급도 늦어서 고속도로나 외곽 쪽을 뺀 도심에서는 쉽게 찾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소비자들이 이것은 진짜로 싼 기름이다 라고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유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든지 기름에 붙는 세금 체제를 손질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폭염 탓에 벌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졌기 때문인데요. 벌집 제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아래 틈새에 생긴 벌집을 없애기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불을 뿜어 벌집을 태우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주택 처마에는 축구공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보호복으로 중무장한 소방대원이 망으로 벌집을 감싸 떼어냅니다. 말벌은 썩은 생선이나 고기, 탄산음료 같은 음식 쓰레기까지 먹이로 삼기 때문에 주택가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소방서마다 하루 10여 건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먹이를 잡는 살충제는 말벌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괜히 위험할 수 있고 말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벌집을 발견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서.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떼 출현 시기도 매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곤충의 생장 속도, 번식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거든요. 말벌들도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왕성하게 생장을 했을 겁니다. 말벌은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주칠 경우 가만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좋고, 일단 쏘이면 반드시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소비자 불만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최근 1년 동안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측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 상담 가운데 26%에 이르렀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개별 품목으로는 휴대전화와 캐주얼웨어 그리고 회원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5일부터 운영 중인 닥터 헬기가 한 달간 17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 치료한 가운데 뇌경색 등 뇌질환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과 중증 외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동 소요 시간은 짧게는 의성 8분, 길게는 울진 23분으로 평균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첨단 장비가 장착된 닥터 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환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후지와 골든델리셔스 품종을 교배해서 개발한 썸머킹을 올해 안에 정식으로 사과 품종으로 등록한 뒤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썸머킹은 과즙이 많아서 8월 초순에 수확되는 사과 품종으로는 맛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기존의 여름 사과였던 아오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주 안동 영덕 간 동서 4축 고속도로 완공이 정부의 SOC 사업 축소 기조에 따라서 관련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당초 2015년 말에서 201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서 4축 고속도로의 연말 목표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안동 영덕 구간에 우선 투입해서 해당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우선 완공하는 안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월 대구의 한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자고 있던 18살 A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데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누리꾼 75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칠곡군에 사는 2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수법의 전과가 있는 이 씨는 최신 전자기기로 누리꾼들을 유혹했는데 피해자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봉현 광산과 충남 월림 광산 등 회성면 광산 다섯 곳 주변에서 성면이 검출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다섯 곳 회성면 광산 주변 18만 5천 제곱미터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 성면과 백성면이 검출됐으며 1%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아직 조사를 못한 전국의 성면 광산과 성면 물질 함유 가능 광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농민을 대상으로 가을과 겨울 작물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배추와 무, 당근, 양배추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감자는 적게 재배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